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트론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917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8일 월요일 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파트론은 0.92% 정도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뭐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이제 카메라 부품 산업, 스마트폰용 부품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기타 부품 산업, 휴대폰을 제외한 비휴대용 부품 부분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매출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용 부품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타 부품 쪽에서는 이제 뭐 통신 시스템이나 뭐 핀테크 생체 인증, 가전, 자동차,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에 부품을 이제 또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중에서도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전장 부품 시장이겠죠. 자동차 전장 부품, 뭐 이런 시장에 이런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수요가 발생될 수 있고, LED 같은 전조등 같은 경우도 많이 또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죠. 카메라 모듈은 이제 만도를 통해서 현대 기아차 후방 카메라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이 어느 정도 꾸준한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 동력 산업 부분에서 매출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계속해서 매출 이익적인 부분들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예상되는 매출액은 1조 3천억 원 정도, 1조 3,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831억, 순이익 62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후년 2022년도는 1조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해보다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높게 잡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저렇게 뭐 매출이나 이익을 높게 잡는다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가운데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에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져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40에서 50% 안팎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매년 이제 배당도 2에서 3% 정도 사이에 배당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런 점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에서 12를 봤을 때, 1년 중에 가장 상승률이 클 때가 한번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10월 달부터 연초까지입니다. 한 1월, 2월, 3월까지죠. 이때까지 10월부터 연초까지의 상승률이 1년 중에 가장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도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연초까지 고점, 한 2, 3월 정도까지 올라갔고, 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연초까지 올라갔고, 16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년도에는 다소 좀 달랐지만,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더큰 폭으로 신장을 하게 되면서 더 올라갔는데,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월 달에 저점 찍고 연초까지 또 올라가는 가운데 뭐한20% 정도, 뭐 15에서 20% 정도, 10월 달 저점, 연초에 고점이라고 했을 때한 15에서 20% 정도 또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의 1년 중에 가장 강한 시기는 10월 달부터 연초까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연초에는 갤럭시 S가 항상 출시가 되죠. 시리즈가 출시가 되는데,
이 시리즈를 출시하기 위해서 부품 발주는 미리 들어간다는 거죠. 예, 부품의 발주나 이런 것들은 미리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 부품주들이 먼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 시리즈가 딱 내놨는데 흥행하면 더 많이 팔리니까 부품 수요 늘어나서 더 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내놨는데 이제 인기를 못 끈다 그러면은 출시하는 날 기점으로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 이후부터 탄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1년 중에 10월 달부터 연초까지가 이 파트론의 주가 상승이 가장 강했던 시기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쉬어가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달라질 거야. 이렇게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현재도 뭐 이제 과거의 흐름들과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10월 달에 저점이었고, 한 만원대, 9,500원대가 좀 저점이었고, 연초에 한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한 20% 정도, 뭐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이전과 같은, 그런 이제 과거의 흐름을 똑같이 답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전장 부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가 되면서 이 전장 부품,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이제 파트론도 예, 과거의 흐름하고 뭐 똑같이 예, 흘러가는 사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기술적인 단기 저항대가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였는데 이 구간을 좀처럼 뭐 제대로 돌파하지 못했었던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파트론이 그동안에 이제 저점을 꾸준히 이렇게 높여왔거든요. 예, 높여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꼭 지켜줬어야 되는 자리가 한 11,000원대라고 보는데 이 자리도 훼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삼각형 이후에 이걸 만들어 가다가 여기서 이제 삐끗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이 추세는 이 추세로 볼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뭐 하나의 박스권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파트론은 이제 한동안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국면들이 앞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하방입니다. 네, 하방이고. 그리고 최소 이제 5일선 밑에서 주가가 시세가 형성될 때는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탔을 때 그래야 단기적으로 바닥이 좀 잡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하락 흐름에서 반등도 나오고 반등도 나오기는 하는데 5일선 위로는 올라서질 못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전히 매도세가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매수의 힘보다는 매도의 힘이 강한 가운데 여전히 그런 흐름 속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밀려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다음 이제 파트론의 추세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삼각형에서 그 하단을 이탈하면서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만원대 내지 9,500원대가 기술적으로 좀 저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밀려서 내려간다면 한 만원 정도까지는 하방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파트론은 1년 중에 10월 달부터 연초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강한 시기는 이미 나왔다라고 본다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되는 가운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조용히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좀 하나의 박스권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딱히 이 종목을 누구 하나 이렇게 크게 모아가는 주체가 없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이렇게 꾸준히 모아간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참 어려운 종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힘을 또 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은 투신이나 외국인들 좀 작정하고 좀 잡아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이 저항대 돌파 국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과연 이제 조정과 쉬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 종목의 특징이 10월 달의 저점, 그 다음 연초의 고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결국에 다음 또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오려면은 한 10월 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를 좀 바래봐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과거의 흐름들이 또 반복되는 상황이면 역시나 10월 달에 저점 찍고 또 연초에 올라오는 그런 이제 상승 사이클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한만 원에서 9,500원, 위로는 11,500원에서 12,000원 이 사이에서 하나의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당분간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방향을 돌리지도 못했고, 5일선 밑에서 주가가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관망하는 그런 가운데 한만원 정도를 오거나 아니면 5일선 위로 좀 돌려냈을 때, 만약 5일선이라고 치면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섰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멈춰주는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늘도 이제 1% 정도 떨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저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하방 변동성이 좀더 확대될 수가 있고, 그랬을 때는 한만원 정도는 오면서 바닥을 좀 찍고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파트론의 기업의 가치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주가가 단기적으로 뚫을 때를 못 뚫었고, 뚫을 때를 못 뚫으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또다시 이제 새로운 저점을 찾아야 되고, 찾고 나서 바닥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만들고 나서 다시 또 되돌려서 올라오는 시간과의 또 싸움이 앞으로 또 한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파트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네 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